오늘은 정말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추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4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낮겠고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과도 2도가량밖에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다. 종일 이어지는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오늘은 보온에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한층 더해진 오늘 눈 소식도 있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요. 광주와 일부 전남 내륙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 소식은 있습니다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구름의 양은 가끔 많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의 기온은 3.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4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2.4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3도로 예상되고요. 오늘 특히 서해안 지역에서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2보다 더 낮겠습니다. 현재 순천의 기온은 영하 2.6도, 고흥도 영하권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인 내일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쭉 떨어지겠고요. 점차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긴 하겠습니다만 월요일까지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